얘도 이쁘네. 얘 해파리랑 같이 넣어도 이쁠 것 같지 않아요? 봉부르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잡은 우리 민물 해파리를 제가 사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사육장에 숨을 쉴 수 있도록 기포기를 조그만 걸 약하게 틀어놨고요. 세게 틀어놓으면 해파리가 싫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닥재는 그냥 자갈입니다. 자갈을 깔아줬고, 뒤에 인테리어를 위해서 뭐 따개비인가 바다에서 이제 구해온 건데 민물에 한 일주일 정도 담가 놓고 하면서 염분을 뺐습니다. 자, 해가지고 세팅을 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 LED 조명, 이 조명이 있어야 굉장히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만 했는데도 사육장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쁜 환경인데 제가 여기다가 인공풀을 넣어주고 조금만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적대 30마리 정도 있었는데 꽤 많이 죽었어요. 한 15마리 반 이상이 죽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이유는 먹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먹이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사육장에 이제 모든 많이 들어가면은 사실 이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어주면 안 좋은 게 해파리가 헤엄을 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공풀보다는 진짜 살아있는 수초가 좋아요. 살아있는 수초가 좋은데 우선은 살아있는 수초를 따로 주문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인공 수초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인테리어 끝. 자, 그 다음에 물맛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 물맛댐을 했고요. 자,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 안에 한 열몇 마리가 있어요. 천천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물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들이 나 저기로 갈 거야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요? 가려나? 가니? 물 같은 경우에는 민물이랑 제가 원래 물 받아 놓은 수돗물 물 받아 놓은 거랑 나왔어 똑똑한데 동물성 플라코톤을 주는 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야지 친구들이 헤엄을 치면서 물을 빨아들이고 자 그래서 먹이를 계속 챙겨줘야 되고 물은 이틀에 한 번씩 20%씩 환수를 시켜줘야 돼요. 어쨌든 간에 플라코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브라인 시림프 아시죠? 브라인 시림프입니다. 이거를 일시적으로 이제 뜨거운 물에 녹여가지고 많이는 할 필요 없고요. 녹여가지고 약간 우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끓인 다음에 먹이면은 이 친구들이 와서 먹는데요. 아시죠? 이거 새우입니다. 새우. 이거를 한번 녹여서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거를 조금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냄새가 좀 나거든요. 이게 그렇게 좋은 냄새가 나진 않아요. 이거를 뜨거운 물에 넣어서 녹인 다음에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에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세세하게 보면은 조그만 알갱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를 식을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투입하도록 하죠. 자, 좋아요. 자, 이제 다 식었습니다. 지금 안에 뿌옇게 가라앉아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브라인 시림프예요. 이거를 이렇게 휘저어서 우리 해파리들을 있는 곳에 살포시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까 여기 들어가 있던 친구들 꽤 많이 나왔어요. 자, 우선은 얘네들도 다 빼주겠습니다. 자, 살살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이 너무 세. 살살 해줘야 됩니다. 살살 아니면 다쳐요. 너무 세. 천천히. 와, 근데 진짜 이쁘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뻐요. 해파리 발사. 발사 거의 발사 수준인데. 자, 이제 물을 이렇게 해서 오케이 슉 다 뺐습니다. 자, 맘마 먹지 얘들아. 이렇게 조금 있는 게
해파리들이 일로 몰린다고 하거든요. 자, 슈. 자, 미세하게 보면 약간 먼지처럼 들어간 게 브라운 시림프예요. 먹는 모습은 없나요? 이 친구. 오, 먹이를 주니까 위로 올라왔어요. 저기 보이죠? 잘 안 보이지만 그 조그만 입자를 먹으려고 하는 게 보여요. 브라운 시림프인데. 자, 그래, 여기 더 줄게. 일로 와봐. 자, 계속 눕고 있습니다. 오야, 해파리도 온다. 우와 보셨죠? 해파리가 지금 세 마리가 모였어요. 네 마리? 우와, 진짜 모이네. 자, 지금 약간 뿌옇게 보이는 게 다 브라운 시림프예요. 와, 애들, 와, 먹이 먹은 거 처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온은 24도에서 25도 전후고요. 진짜 탄천이나 이런 데서 물 조금씩 떠와서 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자, 물이 계속 고여있거나 더러워지면은 죽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환수 자주 해주시고 먹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애완용 관상용으로 이렇게 해놔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 요시.